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교수 문형준입니다. 동물 관련 학과이다 보니 주로 동물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 동아리 등 주요 활동이 있고요. 최근에는 학내에 반려동물 휴게실을 조성하여 학교에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동물 관련 행사로는 현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라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바이오 헬스학과 대표적인 동아리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대면 수업 기간을 통해 학교에서 동물보호 캠페인과 반려동물 수제 간식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동아리가 있는데요. 꿀벌 동아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교내의 한적한 곳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학교로부터 협조받아 벌통을 갖다 놓고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양봉 농가로부터 양봉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고 있고요. 학생들은 꿀벌의 생리학, 생태 그리고 질병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허니봉봉이라고 하는데요. 꿀 떨어지는 이름이죠. 꿀벌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가 꿀벌 관련 전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천 수달 생태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 20년 이상 야생동물과 함께 하셨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교수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어느 날 오셔서 우리 임지에 수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수달을 보셨냐고 그랬더니 아 보지는 못했고 우리 임지 주변을 산책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서 바위에 있는 수달똥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우리 임지 주변을 조사하시더니 어느 날은 수달 동영상을 찍어 오셨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진짜 그 수달 두 마리가 의림지 얼음판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천시의 지원을 받아 의림지를 중심으로 제천시 내 하천을 따라 수달의 생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제천과 주변 지역의 야생동물 생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야생동물 생태에 관한 연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세명대학교 동물임상연구센터는 2021년 12월 동물용 의약품 인허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동물보건사 양성 관련 학과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구를 운영하는 학과는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물임상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다른 동물 관련 학과들과 차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임상연구센터에는 다양한 장비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들이 최신 의약품 분석 기술 및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최신 기술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물임상연구센터에서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의약품과 관련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학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원헬스 들어보셨죠?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재를 육성하는 곳.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입니다.